도와주시나이다. 다 김씨대주가 오수전으로는 아저씨가 관우는 들어와 계시다 그랬어. 신랑 출세, 이직, 취직, 승진을 하거나 아버지가 신랑 앞으로 문서를 맡기고 책임을 맡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신랑 앞으로. 그래서 책임도 있고 문서는 들어오는데 우리 노인대주가 아버지가 끝까지 놓지를 않아, 그거는. 이해가 되죠? 맡겨는 좋고 위임은 해, 올해 신랑한테. 그래서 문서도 늘고 철량도 늘고 신랑이 바빠, 올해. 정신이 없어, 올해 수가.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이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바빠 지금. 근데 건강을 조심하라 그랬어, 올해 신랑 운세에서. 어? 몸수가 치고 가는 수고 건강으로다 지금 난이 떨어지는 수고. 올해는 신랑이 책임감도 있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수에서 문서가 늘고 계약도 늘고 사업이 바빠고 잘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기에. 돈 많이 벌어. 근데 신랑 뺏긴 것 같아. 기준님이 삼재는 작년에 끝났어요. 응? 근데 올해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뜬구름 같고, 응? 뭐래도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제가요. 아, 네. 본인 마음이 뜬구름 같아. 신랑이야 일은 잘 되니까 걱정은 없다 이제 보니까. 우리 신랑 팔자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내 기주가 에휴, 사주 팔자를 보니까 우리 기주님도 사주 팔자가 높아놓고 정월에 초사 연락을 다니시냐. 만신몸주 대신물지 대신팔자야. 우리네처럼 나처럼 몸에 염주를 매든가 높은 산에 가서 절에 가도 무당되는 팔자는 아니야. 근데 재밌고 즐겁고 이런 데 와서 향내 맡고 이런 데 오면은 답답한 게 풀려. 안 그러면은 본인이 직성에서 오늘은 뭐가 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여기 가서 볼까 저기서 볼까 돈도 많이 쓰고 전화점사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이 하기도 많이 했겠다. 응? 근데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우리 엄마는. 우리 전씨 이씨 기주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래도 올해 사람 조심하래.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하고 등에 가서 칼을 꽂고 가는 거고 있는 거 없는 거 잘해줘봤자 나한테 또 좋은 소식 없고 그거는 가까운 사람 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속 얘기를 가까운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올해는 내 비밀을. 친구를 만나든 애인을 만나든 집안에 우리 뭐가 있든 우리 애가 속을 썩이든 뭐라면 나의 단점을 노출하면은 그게 눈덩어리처럼 하지도 않은 개처럼 심지어 본인이 바람났다는 소문까지 나. 구설수 망신수 그런 게 껴있어. 그리고 올해 기주님이 몸에 칼을 내는 수예요. 본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쌍꺼풀이 없잖아. 응? 눈을 좀 하든지 얼굴에 미용으로 액땜을 하든지 나한테 좀 꾸미고 가는 거야. 사람이 얼굴이 명암인데 우리 기주님이 사모님 소리 듣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팔자는 맞는데 관상에서 보면은 상에서 보면은 본인이 인복이 좀 많이 깎여.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자는 광대가 있으면 남자를 이긴다는 소리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다고 광대를 친건 아니야. 너무 말랐어 우리 기주님이. 응?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는 거 있겠지만은 본인이 얼굴에 복으로 치면은 얼굴에 재물이나 복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으로 보면은 만신몸주 대신 할머니 상이잖아. 대신 할머니 상이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본인이 꿈을 꾸면 본듯하고 직감 예감도 잘 맞아. 다른 사람들보다 촉도 빠르고. 꿈 많이 안 꿔요? 아이고. 가위는 안 눌리고? 예전에는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안 눌리고? 근데 꿈을 꿔도 본듯하고 어디 가면 갔다 온데 같고 예지몽을 많이 꿀 거예요. 일상생활 본인이 며칠 있으면 일어날 거. 그렇게 가물이 세고 끼가 있어. 그렇다고 무당으로 풀릴 팔자는 아닌데 업신령 복신령이라 그래서 대감을 모셔놓든지 조금은 본인은 한 번씩은 공들이고 이렇게 풀고 살아야 되는 집안에 가중은 시집 갔고 김씨네 쪽 사업 대감도 있으시고 또 우리 기주님도 옛날로 치면 이제 양반이고 며느리잖아. 양반 가정에 시드시 갔으니까 본인이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애들이 또잘 돼야 될거 아니야. 응? 우리 애들이 또 천재고 수재고 사주는 다 좋아. 근데 우리 민채가 엄마 기운을 좀 갖고 있어. 단오날 태어나가지고 팔자가 좀 쉬야. 세다는 게 뭐겠어. 아직은 어리지만은 애들이 말 잘하고 주장도 강하고 똑똑하고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느 정도 무럭무럭 잘 커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사춘기가 좀 빨리 올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큰애가요. 이제 아들? 5학년밖에 안 왔죠, 됐는데 그러면? 왔어요. 저랑 사춘기 지금 왔죠.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엄마랑, 아. 너무 너무 안 나가서 안 나간다고, 애가? 아까 그러니까 지금 저랑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고작 5학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중2병 수준으로 그 정도로 와서 요즘은 애들이 5학년, 6학년에 중2병으로 와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건 엄마들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심해. 맞아 맞아 심해. 그러니까 뭐 근데 막 거의 이제 공부도 못하진 않았는데 다 놓고 잠만 자고 이게 대감님이 아주 그냥 화초대감님이 그냥 내려놨구나 마음이. 그러니까 그치. 거의 이제 공부를 놨어요. 네. 막 언나 이제 말투도 이제 거의 작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애가 그렇게 운세에서 시작돼서 원래는 올해까지는 까딱 잘못하면 애기도 어리긴 해도 요즘 하도 별의별이 다 있으니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막 뭐 욕을 심하게 하지 그러진 않는데 공부를 놨고 아 뭐 아 막 이렇게 돼서 공부를 놔서 뭘 해도 안 들어서 지금 안 어떻게 듣죠. 해야 되나 저랑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낼 땐 무섭게 혼내긴 당연하지. 하는데 겁나게 무섭게 혼내시지. 네, 그래서 저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호되게 혼내서 꺾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엄마하고 그러면 관계가 완전 부러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풀어지면 애가 더 힘들어져요. 너무 그렇다고 또 너무 받아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빠하고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중요한데 그게 모든 책임이 다 엄마잖아. 그러면 또 그래서 원래 아빠도 중요한 건데 아빠는 밖에 나가서 어쩌고 일하느냐고. 그래서 아빠는 좋아했고 아빠랑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엔 아빠한테도 이제 그치. 대들기 시작하더라고. 아빠 말도 이제 안 먹기 시작했던. 아빠도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건, 거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왜 지금 와가지고 왜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래서 그래도 아빠 말은 무서워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아빠 말도 조금씩 어기니까 아빠도 오, 이봐라.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아빠도 이제 우선은 지켜보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나서 그냥 우선 지켜보고는 있어서 우리 화초대가님이 사춘기가 온 건 맞아요. 어떻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슬에도 안 돼요. 잡아줘야 되긴 할 텐데. 근데 구슬에도 안 되는 거고 공부를 놓을까봐. 그치,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해야지. 7월달 일단은 여름이 지나가야 돼. 음력 7월, 8월. 앞으로 100일이 지나가야 돼요. 우리 화초대감님은. 그래서 이런 데서 재석 할머니한테, 칠성 할머니한테 자손 좀 말 좀 잘하고 글 좀 잘하고 그래서 빌어주고 명다리 올려주고 촛불 인등해주고 좀 있으면 7월 7석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화초대감님 자손이 잘 되게끔 빌어주고 하면은 무사히 올해 잘 넘어갈 거예요. 우리 여름 100일, 지금부터 100일만 잘 넘어가면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 이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너무 탈선하거나 크게 넘어가지만 그것까지는 할 애도 아니고 애기가 의외로 또 저거야 뭐지? 여려. 근데 애가 좀 게을러.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얘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온 거야. 이게 여러 종류로 오는데 그게 다행이야. 다른 친구는 친구로 가거나 방황하거나 아니면 나쁜 애들은 진짜 술, 담배 심지어 뭐 큰 애들은 여자애들 남자애들 상관없이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그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우리 애기는 그냥 모든 귀차니즘으로 온 거야 그냥. 그거랑 그러니까, 그나마 친구. 애들 만나서 이제 게임하고 이제 핸드폰 게임하고 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요것만 지나고 나고 그리고 5학년 6학년 이제 다행히 올해만 지나고 나서 내년은 그래도 빨리 지나가 남자애들은. 그래서 엄마하고는 또 애기하고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상극이야. 그냥 케어하고 때리면 안 돼요. 심지어 때리면 이 집이 경찰에 와요. 왜냐면 관제가 있으니까 관제라는 게 경찰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경찰 경찰서 법원 병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빼고는. 그리고 우리 대준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72세. 아휴 그 고집 누가 꺾어. 은퇴를 하고 놓았다고 신랑한테 다 줬다 그래도 다 뒤에서 또 관리하고 보시고 아직 근데 올해 건강이 조금은 옛날 같지는 않으세요. 건강이 기력도 그렇고 눈에 시력 눈병 같은 거죠. 백노장 노안 그게 지금 들어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노인은 노인네들은 어쩔 수 없고 이 집은 지금 보면은 자손의 화초대감님. 그리고 이제 대주님은 기주님은 올해 건강수, 몸수. 애가 이러고 난리를 쳤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신랑이 알아주기를 해. 누가 알아주기를 해.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진짜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저분 바빠서 찾아가겠어? 그러니 점집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애기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도 상담 중에 여러 종류의 상담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상담하러 많이 오세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아니면 애가 집을 나가거나 심지어 요즘은 속도 위반도 많어. 여자애들 딸 가진 부모 제재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엄마가 우리 아이가 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때인지 우리 애 팔자를 알아야 돼. 얘는 하지 말라. 그리고 얘가 아들이 끈기가 조금 부족해.
쉽게 싫은 걸 쉽게 느껴. 맞아. 그리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어? 그러니 이 성격이 그런 거 빼고도 그래도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고 얘가 재밌어하는 거 아니면 정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애들 게임 좋아하면 그래도 프로게이머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버려 그냥 아싸리 돈 잘 벌어 직업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어 네, 그 대신 네. 1등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런 압박은 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그럼 또 얘도 책임감도 있어서 또 좋아하는 건 잘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 지금은 고민이 아빠의 유전을 닮아서 둘 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뼈가 좀 약한 유전질은 있어요, 있거든요. 어. 둘 다. 그래서 유전질환이 좀 있어 뼈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근데 큰애는 뼈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쪽으로 또 그 재능이 좀 운동을 좀 타고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죠. 골프 같은 거 시켜도 되고. 네, 그래서 수영이나 뭐 이런 거서 괜찮아요. 하는 것마다 또 코치님들 그러니까 자꾸 운동도 이 아이한테 맞는 운동이 있는데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코치님이 괜찮아요. 수영 선수 시키라고 할 정도로 또 쭉쭉 올라가긴 좋네. 하는데 전 또 걱정이 또 뼈가 약하고 또 골절 위험 있고 막 이래서 수영인데 골절 위험은 없죠. 만약 반대로 네. 유도나 뭐 씨름을 한다거나 뭐 야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골절 위험이 있지만은 수영은 반대로 없죠.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꿈이 나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근데 네. 물은 또 의외로 맞아 얘한테. 근데 또 수영은 그러니까 수영도 좋아하긴 하나 자기는 축구 선수를 할 거래요. 저도 수영은 계속 수영은 네. 되게 아주 안전한 왜 그러냐면 건데. 얘가 축구 선수를 하면은 잘 한다고 해도 부상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뼈가 약하면 그 축구는 몸 쓰고 부닥치고 맞아요. 부러지고 그래서 말리고 싶은데 쟤는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취미로 시키고 있는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새끼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취미로 시켜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금은 취미로 하되. 반대로 거꾸로 해. 그래 축구해 축구해 그래. 아이들 그 건강 쪽으로는 괜찮을까요? 애들은 건강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그 뭐지 추적 관찰하면서 정기검진을 받고 해주셔야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전병이기 네, 때문에 뼈는 유전병이고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귀신병이나 조상병이나 그런 유전병도 그런 것 같이 김신혜 쪽 이신혜 측이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고 자손창성 부귀영화 기주님이 잘 보려고 점사도 보는 거고 답답한 거 모르는 것도 그리고 이 집은 아들 위해서 공들이고 이 아들이 귀하잖아. 그러니까 칠성님 전에다가 명딸이 이어주시고 많이 빌어주시고 공들여주고 키워주시면은 얘 건강하면서 운동선수로 돼도 크게 되는 애예요. 축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옛날 분이셔서 그 애들 11살 넘어갈 때까지 생일날 맨날 수수팥떡 그 항상 옛날 차리고 네. 그 정도로 공을 들였고 항상 예 10살까지 항상 그만큼 했었거든요. 원래 한 11살 네. 12살까지 해요. 네. 나이 따라 그 옛날 네, 네, 분들은 네. 수수팥떡 들어가서 그게 살 풀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저도 괜히 안 하면 찜찜한 마음이 있고 거죠. 엄마가 항상 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게 해서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버릇이 항상 있어서 정확한 거예요. 삼신할머니 네. 역할이에요. 삼신할머니 네, 자손점지 네. 그리고 칠성님이 이제 네. 명 짧은 명 이어지고 기남명 이어지고 생일 때 되면 저도 항상 이게 비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내 쪽이 양반가 중에 본인이 왕족이고 이 집이 궁들고 빌던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줄이 끊어지면 애가 다치거나 또 그런 게 잘 하다가도 뒤집히면은 빨리 효과가 오기 때문에 큰 일이 빨리 생기는 거죠.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질병이 오거나. 근데 우리 아들은 딸도 그렇고 내 딸도 팔자가 단오날 태어났잖아. 그래서 엄마처럼 지금 쎄. 그래서 얘도 지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근데 이제 크다 보면은 똑같아 엄마랑 네, 엄마가 못한 걸 아기가 할 거야 그 정도로 아기들이 다들 좋은 사주에 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뭐지 돈 잘 벌겠다 뭐 걱정 없지 그래서 저희 평택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올리신 건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계속 안 팔렸거든요 그게 문서운이 혹시 그쵸. 오래 있는지 아버지 거 찍으면 근데 아버지가 같이, 그러니까 명의가 아버지 건 아마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같이 공동명의 명의자가 누가 돼 있냐 왜냐면 날도 많고 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 운따라에 대해서 그게 딱 오는데 덩어리도 크실 거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면은 또 시끄럽고 나누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1년도 안 걸리고 빠르면은 2년 안에 소리는 나와요 팔린다고 하고 정리가 된다고 치면은 3년도까지 넘어간다거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네 예, 뭐 한두 번짜리가 아니라 뭐 네, 200억
200억대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환자면은 다행인데 뭐 누구 두세 명 결치고 또 세 명.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버님 명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 이게 저도 정확히 안 물어보고. 하여튼 정확히는 몰라도 그 집 한마디로 김씨네 집 재산이 많아. 아, 응? 많으면 우리 기준님이 잘. 응? 그리고 한 가지 아버님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든요. 올해? 그러니까는 준비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해서 아들은 그게 운이 있어요. 아저씨는 아, 있어요? 응. 계속 신랑은 올해 사업운이 들어왔어. 그리고 아... 아버지가 아들 믿고 그러니까 하는 본인이 거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아들이 응. 같이 해서 아들이 해서 신사업 하는 거고 네네. 신랑이 올해 사업운이 들어와서 운 들어왔어요. 신랑 삼재 아... 끝나고 나서 관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 받아줘야 돼 이 집은. 이 집은 경산하고 신랑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얼마 버는지 모르는구나. 네. 생활비만 받고 사는구나. 네, 요즘에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뭐.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신랑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기준님한테. 그럼 우리 기준님 돈 쓰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은 돈 없으면은 저거야. 쇼핑도 해야 되고 네. 나가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건 기본이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신상도 있으면 사고 애들은 애들이고 본인을 위해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도 병나. 네. 짜증나고 직성에서 울긴 하고 화긴 하고. 그리고 올해는 돈하고 돈 쓰려는 운세야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막 미쳐가지고 어디 가서 전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너 그동안 너무 못 썼는데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신받아라 소리도 듣고 어설프게 신기가 있다는 소리도 듣고 응? 그런 것처럼 올해는 돈이라고 돈인도 나가는 수야 재물이. 그리고 사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운전. 네. 아 운전이요. 어 사고 수가 한번 있어.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 신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건강은 아버님도 그렇고 신랑도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신랑 아직 아 원래는 건강수는 아버지가 안 좋아요. 올해. 아, 올해. 그리고 노인네 뭐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뇌출혈. 그리고 신경 건강 머리에서 머릿수가 안 좋아서 올해는 머리가 아프거나 이 아저씨가 대조님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머리면 나이가 있으면 풍이거든요. 네, 네. 뇌출혈하고. 그리고 하는 사업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게 뭐 조심하라고 머릿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운세가.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뇌출혈이 생기거나 그리고 노안이 있으셔서 눈에 시력도 아프고 그리고 올해 사업 확장하면 안 되는 수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확장 자기 운이 없어, 신랑 아버지 분은. 근데 신랑은 맡겨놓고 하니까 신랑이 하는 사업은 지금부터 손대는 게 다 돈 버는 사업이고 퍼지는 사업이고. 근데 아버지는 올해 건강수를 조심하셔야죠, 아버지 운세에서는. 그거 안 그러면은 몸이 아프죠. 운서는 팔려요 그거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직은 보니까 덩어리가 커 그거는. 네. 시아버지 거는. 네. 나중에 다 본인 그 형제 어떻게 돼요? 저 아니면 신랑 저기 재혼을 아버님 재혼을 하셔갖고 배달은 형제가 있었어? 네네네. 복잡하구나. 네 아버님한테는 1녀 2남이요. 위로 언니인데 배달은 형제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나중에 재산 싸움 나겠다. 불보듯 뻔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영태신가? 아, 네. 아들이 그래도 잘 잡고 있어서 그 회사 인수받고 그래도 노른자에 앉아있고 다 인수됐고 그쪽에 식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업이잖아. 네, 근데 네, 근데 아버님이 그런 부분 좀 정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200억 그것도. 네, 그러기도 하시고 또 호적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럼 다행이지. 네. 그렇게 깔끔하게 잘 하셨으니까. 아. 저 한 가지만 또 따로 저희 친언니인데요. 연도가 75년 토끼띠? 네. 음력 10월 4일 생이거든요. 48? 언니 그냥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해요? 시집 갔어요? 아니요. 안 갔죠? 네. 갈 수도 없어요. 누가 살아.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올해 내년 수가 좀 좋지는 않아. 올해랑 내년이요? 어, 이 집이 전주 시내 쪽. 아유, 신랑네도 복잡하고 우리 기준님네도 복잡하고 전보러 가면 맨날 떡지세요, 덩덕궁하세요 얘기 맨날 듣죠? 지겹죠? 전 처음 오는 이분 아, 점집 처음 봐. 점을 처음 봐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본인은 신점 보면은요 덩덕궁하라는 소리 늘 들어요. 그게 무슨 구타란 얘기? 아. 근데 집이 복잡해. 이 집이. 신랑네도 복잡하고 본인네도 복잡하고 처녀 귀신 생겼잖아. 그리고 이 집이
본인은 시집 잘 갔지. 신랑 잘 만나서 잘 갔는데 아주 그래도 어찌됐든 떵떵거리고 잘 사시는 거고 고생은 남들만큼 돈 고생은 안 하잖아. 본인이 그렇다고 뭐 큰돈을 쓰는 거고 예쁘게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시댁을 보면은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시집은 언니하고 본인 둘이 아니면 또 아들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네? 언니만 자매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위로, 위로 오빠가 오빠? 장남이요. 오빠 장남 그래도 오빠가 있네. 오빠는 또 결혼하고 다살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은 언니 큰 언니가 문제구나. 오빠는 몇 살이야? 오빠는 73년생이에요. 73. 누뚱이네 그러면 본인이. 네네. 누뚱이로 나셨네. 제가 막내, 네. 누뚱이로 나셨어. 이 집이 누뚱인데 우리 기주님이 사주가 정월에 태어나가지고 양띠가 좀 팔자가 센 거죠. 그래도 시집을 잘 갔어. 김씨네 쪽으로. 우리 대주를 잘 만났어. 연하남 막 연하죠 두 살. 네. 그러니까 잘 만난 거야. 이 집은 조상님 잘 대우하고 신령님 잘 우춘하고 잘 빌고 살면은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기주님은 앞으로 더잘 사실 거고 그리고 신랑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은 아저씨는 더잘될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된다고 다 그냥 건강을 좀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하기 바쁘고 정신없기 바쁘니까 또 애들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기가 지금 등반이 났다는 거는 이 집이 화초대감님 조상에서 바람이 불긴 했지. 그러니까 사춘기도 일찍 왔고 또 이게 잘 곱게 가면 다행인데 이 바람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집이 풍지박살이 나고 사고를 치면은 국회의원 아들도 음주운전 하듯이 이 네. 집이 그꼴 나는 수가 있으니까 자손 좀 바람 좀 재워주시고 운이 들어오면은 운을 좀 키워주시고 나쁜 거는 막아가는 건데 올해는 운이 들어왔어요 집안에 신랑도 들어왔고 기준이도 들어왔고 근데 애기만 조금 소안 썩이게끔 칠성님 전에다가 잘 빌어주시고 칠호칠석도 있고 하니까 명다리 복다리 이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애기 잘 넘어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